안녕하세요, 아멜리아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들이 보는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성적표에 들어가도록 점수를 내야 돼서 보는 시험이 있고, 아이들의 발달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계속 테스트를 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어요. 정말 중요하게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성적표에 4점이 나왔냐, 3점이 나왔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 액티비티랑 테스트들, 그거에 따라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어떤 피드백을 주셨는지, 그걸 좀 자세하게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그게 바로 4점, 최고점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간단하게 영어하고 수학 두 가지 과목으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수학은 영어보다는 채점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낼 수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유닛 테스트가 있고, 또그 전에 선생님이 퀴즈 같은 것도 보시고, 아니면은 그 액티비티 문제들을 풀어서 아이들이 얼마나 맞나 채점을 하시기도 해요. 보통 캐네디언 커리큘럼이 누가 잘났나, 누가 우위에 있나를 가리는 커리큘럼이 아니라서요. 수학이라고 해도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어느 만큼 이해를 하고 있나 액티비티들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특히 저학년 액티비티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포뮬러를 이해하기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5를 5개의 different ways로 표현을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5 더하기 5로 표현을 해도 되고, 숫자를 써서 10 빼기 5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같은 맥락으로 아이들이 얼마만큼 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나, 액티비티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 유닛 테스트를 보기 전까지 아이들이 조금 80%, 90% 정도는 모든 아이들이 이해가 될수 있도록 한 다음에 시험을 보는 편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두가 90점, 100점을 맞으면 좋지만, 뭐, 우리 아이들이 다 이해, 발달,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영어 과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영어는 제가 교과서가 없다는 이야기를 몇 번씩 해드렸는데, 교과서가 없을 뿐더러 선생님이 직접 커리큘럼에 입각해서 액티비티랑 매테리얼을 짜오신다고도 말씀을 몇번 드렸었어요. 그리고 영어는 캐나다에서는 국어 과목이기 때문에 정답 맞추기를 하는 시험을 보기보다는 아이들의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많아요. 그 시험도 그냥 내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쓰는 시험이라거나 멀티플 초이스를 보는 시험이 아니고 수업 시간에 내내 할애를 해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기간을 두고 할애를 해서 리딩 리스폰스를 쓴다든가 아니면 북 리포트를 쓴다든가 하는 그런 테스트를 해요.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기간을 가지고 글을 쓴 것을 선생님이 채점을 하실 때 아이의 보케뷸러리는 어떤지, 그래머는 어떤지, 이제 이 질문을 읽고 이 정도는 사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됐는지, 이해 발달이 됐는지 여러 가지 이제 체크를 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책을 하나 읽고 선생님이 북클렛을 하나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그런 거기에 타이틀 페이지도 있어야 되고, 내가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지 써오는 페이지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setting. 이 캐릭터가 어떤 environment에서 생활을 하고, 그 environment가 그 캐릭터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써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주시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 북클렛에 내가 넣을 것을 다 넣었나 체크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영어 시험이 없다고 하고 액티비티 위주로 선생님이 채점을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아니, 사실 뭐 영어라는 과목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과목이기는 한데 조금 더 컨퓨즈드 되는 분들이,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영어는 시험이라고 시험을 봐도 똑같아요. 왜냐면은 알버타주에서는 그레이드 6때 PAT라고 Provincial Achievement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프로빈스에 사는 아이들, 그레이드 6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나, 어느 학교에서는 어느 만큼 하나 이제 보기 위해서
다 같은 시험을 보는데요. Reading Comprehension Multiple Choice 테스트도 있고 뒤에는 이제 Narrative Writing, Writing 하는 시험도 있고 해요. 근데 그 Narrative Writing도 Criteria Rubric이 있다 뿐이지 채점자가 얘가 이만한 단어들을 쓰면은 6학년으로서는 굉장히 잘하네. 누구 기준이겠어요? 채점자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시험 점수에 더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자잘자잘한 액티비티들을 할 때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어떤 피드백을 주시는지 좀 더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챕터북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읽으세요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주시는 피드백을 100% 활용하는 것이 우리 아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 점수 높이도록 도와주시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간단하게 영어하고 수학을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보고 점수를 내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아무래도 초등학생 때 하는 공부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의 베이스를 까는 공부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사고력과 독해력,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에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독서, 꾸준한 독서 잊지 말고 우리 아이들한테 꼭꼭 시켜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